예전에 이제 알런만 하다가 6년 전에 다이사트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연출까지 했었는데요. 그때는 어떻게 연출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연습을 제가 별 못했던 것 같아요. 송승환 선배님이랑 더블을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다이사트에 대한 좀 미안함이 있었습니다.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대에 섰다라는 그런 미안함이 있었고요. 이번에는 배우만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올해 실용극장이 40주년을 맞이하는데 지금 연극의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오는 극단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실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. 저도 20대 때 같이 무대에 수고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해서 이렇게 충무에서 끝나는 것보다 이 연말을 같이 에코스 함께 보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또 제안을 드렸고 또 이하석 대표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. 네, 혹시 질문 있으세요?